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7일 오후 6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애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종찬 광복회 회장 규탄 내지 조롱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80대 후반이신 이종찬 씨가 대한민국에서 이 국가의 혜택을 누릴 대로 다 누리고 나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적이 없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서 광복절 행사를 깽판 치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후 사정을 들여다보니까 건국을 부정한다는 것은 명분이고 사실은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선임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다른 방향으로 터뜨린 것 아니냐, 사리사욕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또한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아주 좋은 겁니다. 이럴 때는 화를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욕을 먹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구경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여러 글들이,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전쟁에서, 대한민국과 김일성 세력 사이의 역사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세력은 좀 느리고 다소 용기도 없고 이기적이기도 하지만은 하나가 있습니다. 위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76년의 이야기는 The Greatest Story Ever Told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나태해가지고 이걸 사기꾼들이 소매치기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위대한 이야기를 덮든지 해가지고 The Greatest Story Ever Told가 어느덧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위대한 이야기로 지금 처박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종찬 같은 인물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종찬 씨를 규탄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아끼기 때문이지, 뭐 이종찬과 무슨 사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글들 중에서 오늘 좀 여름도 하고 있으니까 웃음이 나오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역시 80대 원로 언론인입니다. 문무대왕이라는 필명으로 조갑제닷컴에 주옥과 같은 글을 쓰시는데 이분이 쓴 글에는 기자로서의 예리함도 있지만은 문학인으로서의 교양도 있고 또 웃음이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80을 넘어도 도끼만 풍기는 이종찬 옹에 대해서 문무대왕이 한마디 했는데 제목이 이종찬 옹에게 띄우는 서중문안편지입니다. 서. 배울 서자죠. 무대위 속의 문안편지를 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연을 몇자 올리오니 소생에게도 대로 하지 마시길 앙망합니다. 광복회 회장 이종찬 옹, 유난히도 기승을 부리는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에 노구를 주최하시기가 힘드시지요. 그래도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독립기념관장 자리 다툼에 열성이라시니 감투쟁취에 열성이 충만한 듯 느껴져서
정신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듯 하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용께서 추천한 후보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선임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격분하시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은 의외여서 서중문한 겸 궁금한 사연을 몇 자 올리오니 소생에게도 대로하지 마시길 앙망합니다. 이용과 윤석열 대통령과는 각별한 사이로 윤 대통령께서 이종찬 옹을 아버지라고 존칭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이용의 자제인 연세대학교의 이철우 교수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동기로 알려진 절친이라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또 이용의 자부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인 지영미 박사가 윤석열 정부의 질병관리청장 차관급이란 것도 틀림이 없지요. 이런 인간관계라면은 이용께서 독립기념관 관장 자리 하나 가지고 79회 광복절 행사를 두동강 내고 기념식도 정부 행사와 별도로 100번 기념관에 치를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셨나요? 100번 기념관에서 치러진 행사에는 민주당의 말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치권 패거리들을 비롯 각급 단체 회원들도 참석했다더군요. 그 자리는 순수한 광복절 경축 행사가 아니고 윤석열 정권 타도의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는 보도가 심히 걱정스럽게 와닿았습니다. 마치 죽은 전 광복회장 김원웅이 살아나와 독설과 폭언을 내뱉었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듯도 했습니다. 광복회장 이종찬 옹은 공검으로 옷사 입은 김원웅하고는 뭐가 달라도 다른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김원웅과 동급이 돼서는 안 되시지요. 이종찬 옹과 백범 후손들은 조상 잘 만나서 번영된 대한민국에서 양지에서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용은 경기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육군장교로 있다가 박정희 정권에서는 국가정보를 다루는 정보부에서 공직생활도 했죠. 뿐만 아니라 전두환 정권의 오공 시절에는 집권 여당인 민정당의 당뇨로 국회의원과 원내 총무 등 정치인으로 이름을 날린 바도 있죠. 60 노태우 정권 말기 YS와 대통령 후보 문제를 두고 생각이 달라 당시 민자당을 탈당하여 DJ 품 안으로 귀순한 바도 있죠. 이용호 이 같은 정치 행보는 변절입니까? 아니면 충절이었습니까? DJ 정권에서 국정원장도 하면서 승승장구했죠. 각설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용께서는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 공모에 백범의 손자인 김진광복회 부회장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김정명을 추천한 바 있죠. 모두 10명이 응모하였는데 서류 심사를 거쳐 5명을 뽑아서 면접을 거쳐 현 김형석 관장을 선임했죠. 7인의 심사위원 가운데 이용도 추천인이면서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한 사실이 있죠. 심사 결과 이용이 추천한 2명은 낙방했죠. 추천인이면서도 심사에 참여한 것은 재척 사유란 사실은 모르고 있었나요? 재척 대상인 이용이 심사에 참여한 것은 불공정 사례입니다. 이용 자신이 2명을 추천하고 직접 심사를 했음에도 모두 낙방하자 기분이 대단히 나빴겠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그래서 당선자 김형석에 대한 부적격 사유를 문제 삼아 광복절 행사를 두동강 내고 급기야는 윤석열 정권 타도의 정치 집회장으로 만든 데 앞장선 꼴이 됐죠.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가요? 이용은 자체 경축식장에서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 없다면서 건국제를 만들면 얻을 것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게 건국의 아버지라는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동참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신적 내선일체 윤 정권의 역사 쿠데타 광복절을 친일부활절로 만들었다고 헛소리를 했지요. 신임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은 친일 성향의 뉴라이트 계열로 상해 임시정부의 역사를 무시하고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의 시발점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도 했지요. 친일 매국 세력과 결탁해서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는 거대한 음모가
지하에서 계획되고 있다고도 주장했지요. 이용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산국제신문의 사설은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김 관장의 전공 분야나 연구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뉴라이트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중론이다. 친일학자로 규정할 근거도 미약하다. 그럼에도 그 인명을 놓고 용산 밀정, 건국절 재정 수순, 김구 테러리스트 주장을 펴는 이종찬 회장이나 광복회의 적잖은 국민이 의아해한다. 한국경제신문도 사설에서 작은 꼬투리를 과장하고 없는 논란을 만들어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몰아간 광복회와 독립운동 일부 단체들의 행보가 실망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이종찬과 광복회의 앞뒤 안 맞는 주장에 대해 영남대학교 김영수 교수는 제헌국회는 왜 헌법에 임정을 명기하지 않았나라는 조선 칼럼에서 그 분수령은 1948년 50총선거였다. 김구가 소련 지지로 돌아서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임정은 몰락했다고 지적했고,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적 오류는 독립과 건국 사이의 단절에 있고 자유와 민주의 가치로 거듭날 때 대한민국은 문명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종찬 옹 서중문한 편지가 좀 길어졌습니다. 일제 35년 수개월 동안 독립을 위해 피 흘리고 고초를 겪은 것도 잊어서는 안 되지만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의 공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발전에 목숨 바친 유공자 모두를 길이길이 추모하고 편가르지 말고 모두 함께 숭앙해야 합니다. 여불비례 안녕 대한민국 만세라고 적었습니다. 뭐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